서현율님과 유앤아이. 요 생각해 보니까요. 매번 촬영을 하면서 비주얼이 점점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물론 멋있었는데 점점 지 아이돌 밴드 때와 비교해도 멋있고 완전 멋있어서 다른 성장을 했거든요. かっこよくなるのをちょっともう少し僕に分けてほしいなっていうのが言えなかった本音です。 얼마 전에 현율이 미니 생일날 다 같이 볼링을 치러 갔는데 그때 현율이가 볼링을 첫 판에 너무 못 치는 거야. 50점인가? 그래서 현율이 다음 판에 내기를 하려고 팀을 다시 짜는데 현율이가 화장실 간 사이에 아 현율이랑 같은 팀 하면 안 되겠다 싶은 마음에 태민이랑 현율이랑 미니랑 몰래 가위바위보를 맞춰서 이겼던 기억이 납니다. 현율이가 다른 팀이 됐지만 이제 급한 현율이가 저희를 이겼어요. 그래서 의미가 없던 생각이 나고요. 현율이 형, 네. 기훈이 형은 똑같이 저랑 비슷한 말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미니 생일날 다 같이 볼링을 치러 갔었어요. 근데 이제 볼링 내기를 하는 와중에 현율이 형이랑 슈토랑 화장실을 갔고 그다음에 팀을 정하는 가위바위보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랑 민이랑 기윤이 형이 이제 둘이 화장실 간 사이에 미리 짜서 우리가 팀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같은 가위바위보를 해서 그렇게 팀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져가지고 뭐 벌 받긴 했지만 어쨌든 현율이 형이 절대 모르고 있을 거라서 알게 돼도 용서해 주길 바랄게. 현율이 형이 회사 오는 전날 밤에 이제 회사에서 먹으려고 만들어 놓은 음식을 이제 내가 먹을 때 새벽에 배고파서 원래 뺏어 먹었다는 거 그거를 말하고 싶었어요.